이어서 농지법을 또 보겠는데요. 오늘은 농지법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농지법을 좀 정리해 보죠. 754페이지. 이게 2022년도에 우리 농지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작년에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좀 간식하게 봐두셔야 돼요. 농지에 대한 투기권들을 잡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임의적이었는데 작년에 농지법을 통해서 의무화를 시켰어요. 야, 농지의 이용 실태를 반드시 실시해라.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실시해라. 의무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이 농지 투기꾼들, 농사칠 모양새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사한 친구 방치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잡아내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바로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농림축산식품장관, 그리고 시장수 구청장은 농지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농지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그런 농지에 대한 농지 거래 실태와 소유 실태, 이용 실태, 전용 실태 이것을 줄 거예요. 매년 1회, 그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한다. 그다 체크. 조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1번부터 7번까지 농지에도 합법적으로 한국 농어촌에게 맡겨놨다면 그건 조사 대상을 빼줘라 이거 그렇죠? 그러면 박스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실태 조사 대상인 농지가 무엇이냐? 1번 올해 조사 들어간다 그러면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최근 5년 이내 5년에다 체크해요. 1번에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따 줄 거고 바로 밑으로 건너가요. 끝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다.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가 조사해라 이거죠. 2번. 최근 5년 이내에 그것도 줄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 5년에 농지 소재지에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가 취득한 농지다. 이걸 의진이라고 해요. 의진. 제촌 작용자가 아니죠, 이 자들. 그래서 얘네들도 투기꾼으로 일단 추정하고 조사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3번. 5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바로 밑에 줄.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도 조사하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공유로 취득할 때는 몇 명은 또 농산 취급 방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조사하자 이거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에 있는 농지도 조사하자. 5번.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조사하자. 6번. 애국인이 등록한 애국인이 소유한 농지도 조사하자. 7번.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애국 국적의 동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조사하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쭉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758페이지. 758페이지 보면 농지의 대리 경작이 나오죠. 그래, 이 농지가요. 소유자가 갑이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치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서 손실 크죠? 그럴 때는 그 지역을 가라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절차 거쳐서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농사를 대신 지켜야 하는 것, 이걸 대리 경작죄라 합니다. 또, 이 농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을한테 빌려줬어요. 뭐 임대를 해줬다.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 역시 농사를 짓고 방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대신 농사를 짓게 투입할 수 있어요. 농업이라든가 농업법, 인근의 농업법이라든가 농업법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분들이 거주하면 바로 학교라든가 농업생산단체 또 이 대륙경제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신 투입해서 농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대리경작을 하게 된 사람들은 경작해가지고 수확을 했다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줘야 돼요. 이 농지 소유자라든가 임차인한테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얼마 주냐? 가을에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수확량이 있다면 수확량에 바로 10% 주면 돼요.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한 가마 갖다 주면 됩니다. 주는 시기는 수확일부터 바로 2개월 내에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대리 경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대리 경작가 들어와서 열심히 퇴비 넣고 거름 넣고 지력을 증식해서 농사 잘 짓고 있는데 1년 만에 뺏어가 버린다. 이거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거름을 하면 거름발은 3년 간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 경작 기간은 다른 특장은 약정이 없으면 3년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758페이지 대리 경작자 지정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 아까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고 농지를 유휴농지라고 해요. 그런 농지를 찾아가지고 바로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인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아서 대리 경작을 시행할 수 있다. 대리 경작자는 이 시장에서 구청에 지정해서 보내지 농지 소유자가 네가 와서 대신 농사해라 이게 아닙니다. 자, 2번 지정 대상 농자가 있다. 대리 경작을 지정하기 위한 유휴농지, 아까 농사 안 짓고 방치하고 농지가 유휴농지라고 그랬죠. 근데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대리 경작 지정해서 농사 짓게 하느냐? 아닙니다. 일정한 목적 가지고 놀고 있는 농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휴경농지라 하죠. 휴경. 이런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니까 지정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목적하에 농사 안 짓고 있어. 지력을 증진하고자 연작필을 방지하고자 지금 휴경하고 있다. 쉬고 있다. 우리 사람들도 계속 공부하면 열이 나가지고 공부 안 되잖아요. 이 농지도 계속 농사지면 지력이 바닥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 즉 수확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고 있는 농지가 있다. 그런 것들은 대리 경작자 지정 말라 이거죠. 또 농지점유 허가, 농지점유 신고를 마쳐가지고 다른 용도 전용하러 잠시 쉬고 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마쳐서 다른 용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농사 안 짓고 있어도 대리 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니까 지정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쫙 나와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경작자 지정 요건, 원칙은 아까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하나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네들이 농사 짓기 싫다 그러면 학교, 농업 생산자 전체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순위는 농업인, 농업법인. 2순위는 학교라든가 농업 생산단체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넘어가서 760페이지 대리 경작자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투입해서 지정해서 보내려고 할 때 농지 소유자 임차인의 그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보내버린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야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먼저 알려요. 이걸 예고로 합니다. 예고. 미리 했지 알린다 그 말이죠. 미리 알고 미리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이의신청 하더라도 또 이의신청이 없었다 그러면 그때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정 예고가 있죠. 그 다음에 지정 예고를 먼저 합니다. 예고가 들어가면 10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7인에 답을 주고 끝을 보죠. 자, 그래서 대리 경작자가 만약 들어갔다 그러면 4번자 중요하네요. 대리 경작자는 대리 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 몇 퍼센트를 토지 상여로 갖다 주느냐,
10% 언제까지 갖다 주냐?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말이죠. 만약 안 받고 거절하면 송탁하고 끝낼 수 있다. 5번 대리 경작 기간 중요표.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리 경작의 지정 중지와 지정 해지가 나 있죠. 지금 대리 경작자를 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지 소유라든가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차받았던 임차인이 농사 짓기를 원한다. 그러면 임대차 뭐냐? 대리 경작 기간 3년이 끝나면 앞으로 대리 경작 지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시장 수준이 알아서 해서 더 이상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하지 않고 되돌려 줍니다. 또 이 대리 경작자가 지금 3년 안에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았죠. 근데 이 친구가 농사를 완전히 게을리하고 있다든가 술 먹고 맨 놀고 있다든가 또 이 대리 경작자가 스스로 나 농사 못 치겠다고 포기하면 바로 중대에 이 대리 경작 지정 문제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중대에 바로 해지시켜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1번을 먼저 보죠. 지정 중지해가지고 대리 경작자, 대리 경작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 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 해주라. 그 대리 경작 기간 끝난 후에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정수 구청장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받은 시정수 구청장은 신청받은 앞부터 1개월 내 대리 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 경작자와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을 알려준다. 2번 시장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중대에 대리 경작자 빼낼 수가 있느냐. 대리 경작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를 했다. 대리 경작자 경작을 결제했다. 대리 경작으로 지정된 자가 토지 상류를 지급하지 않고 공탁도 하지 않았다. 대리 경작으로 지정된 자가 대리 경작자 지정 해지를 스스로 신청하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중도에 빼낼 수가 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3절 농지 임대차 상대차가 나오는데 그 파트도 좀 중요한 파트니까 중요표를 해놓고 공부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그래, 농지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 농지 소유자는 소유하고 농지 자기가 원칙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사유가 아니면 농지 소유자 직접 농사해야 되고 농사 지키시면 팔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있으면 허용을 시키는가 이거 보겠습니다. 외해가 그거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준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거죠. 자, 국가 지자체는 소유하고 농지 임대 사용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상속과 상속인에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도 임대 사용대를 허용받구나.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한 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하고 싶을 때 임대 사용대를 허용받구나. 이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어떤 걸 보냐,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시험에 나올 걸 또 찾아보면 764페이지 12번 12번을 보면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60살이란 말 기억하시고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농업인이 그가 거주한 시군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에 유효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인 경우는 임대 사용대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즉 내가 농지 소유자인데 내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내가 소유했던 농지를 5년 넘게 농사 지었다면 그 소유를 임대 사용대 해도 돼요. 두 가지 건 동시요건입니다. 그것도 재촌 자격하면서 그래야 돼. 재촌. 외진들은 안 돼요. 외진들은 이런 요건이 60세 이상이고 뭐 5년 넘게 농사 지어도 외진은 안 되고요. 재촌 자격자에 한해서 60세 이상이고 5년 넘게 농사 지었다면 그건 임대 사용들을 허용하겠다 이거죠. 자, 근데 60세 이상이라도 그리고 5년 넘게 농사 지었더라도 외진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촌 자격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재촌 자격인 농업인에도 농지 소유에도 60세는 되었는데 농사진 기간이 농지 취득소에서 농사진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임대 사용도 안 되는 거예요. 5년 넘어야 돼. 그리고 농지 취득에서 농사 진지가 재촌 자격하면서 농사 진지가 5년 넘었는데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임대 사용도 안 돼요. 동시요건 60세 이상 5년 넘어야 된다. 그거 중요하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소유하고 농지를 주말 첨 용도를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때도 임대 사용도 가능하고 주말 첨 용도를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 그 다음 마지막에 저 밑에 이제 만약 법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려주는가? 계약서를 써서 빌려주는데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마지막 줄. 서명계약이지 구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효력발생. 이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따 포인트 잡아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우리 임대차를 맺었어요라고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서 태양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두 가지권 갖추면 바로 그 주택 인도 받고 주소 이전 등기 치면 바로 태양력 생기듯이 똑같은 위치예요. 등기 안 쳐도 이렇게 효력을 인정토록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임대차 기간이 있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했다. 사용대차했다. 그래서 내가 임차받은 임차인이었다. 그리고 농사 잘 치려고 걸음하고 비료하고 지력을 증식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몽땅 했더니만 진양을 뺏어버렸다. 속 터지죠. 그래서 우리 법은 야, 아까 임차인이라든가 사용대차인이 농지 빌려다가 농사 짓기 위해서 걸음했다면 걸음은 3년은 간다 해서 3년을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리 경작기간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임차 사용대차 할 때 거기다 시설 넣어서 하겠다. 뭐 비닐하우스 넣겠다. 버스. 시설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시설비 빼기도 바쁘죠. 그래서 야 시설을 넣었다면 5년 보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체크하면 되겠는데 바로 동그란 1번에 있죠. 임대차 기간은 가로 건넸대요. 3년 이상으로 하는데 농지 임차인이 단양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하는 농지라든가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경우는 5년 이상으로 보장해주자. 이때 단양생 식물을 재배라는 것은 그 농지를 내가 임차받을 때 여기다 인삼을 재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단양생 재배입니다. 여기다 내가 잔디를 심어서 좀 이용하겠다. 이게 다 단양생 식물이에요. 가수나무를 심겠다. 이것도 다 유실수, 뭐 뽕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럴 때는 바로 5년을 보장해 주자 이거죠.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766페이지. 766페이지 보면은 6번이 나올 겁니다. 6번. 임대차의 묵시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고 멍 때렸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간주하겠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객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묵시적 객시 도래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3개월 전 미리 의사표를 해야 되겠죠. 3개월 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임대농지 양수인. 지금 임대가 이루어진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 소유는 갑이고 을이 임차인이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그 농지를 양수받아서 소유권 넘겨받았다. 그러면 임대차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대로 그냥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서 그대로 넘겨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농지 양수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간주해서 바로 임차인도 보호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이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다 줄 거예요.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냐? 임차인. 그 다음에 8번 지금까지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사용대시를 쭉 봤는데 이런 규정은 사유농지, 개인들의 농지에 대해서 적용하자는 것이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농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768페이지 농지보호제 나와있죠. 이 농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농지 좋은 경지 정리 사업을 마무리친 그런 농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때 이것은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요. 알아야 되죠. 거기 나옵니다. 관할 시도사가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하냐? 지정을 하려면 시도사가 승인받는데요. 승인권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입니다. 약적으로 농장이라 합시다. 농장이 지정권자 아닙니다. 시도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그것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정할 때 어디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냐? 이 농업진흥지역은 이 농지가 녹지역에 있다든가 하나 관리지역에 있다든가 농림지역에 있다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있다 그럴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없고요. 특히 이 녹지역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 녹지역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가 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땅인데 녹지역이 있다. 여기에 농지가 있다. 여기 땅은 절대 지정 못해요. 그래서 특별시 녹지역은 지정 불가다. 그런데 이 녹지역에 농지가 있건만 그게 광역시에 있다. 특별자치시에 있다. 특별자치도에 있다, 시에 있다, 군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지정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 것은 안 되느냐? 특별시다. 이걸 꼭 이해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이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을 다 마무리해 놓은 예쁜 농지들이 있다. 이건 농업목적으로만 이용을 하도록 더 세게 보존해야 되겠죠. 여기다 지정서 뭐라고 하냐면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요. 농업진흥구역. 구역.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또 수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수지를 그럴 때는 여기 인근에 있는 농지에다 농업보호구역이다라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는데 768페이지 농업진흥 지정해서 지정권자 시도사 체크하고 2번 구분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기업, 니은 꼭
꼭 읽어주실까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에 해당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인정된 지역을 대상시한다. 집단화했다고 합니다. 농지가 집단화됐다. 그것 자체는 것이 농업진흥구역. 디귿, 니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성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제한 다 받으시고 가로 2번 중에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재난 보전지역을 그 대상한데 어디는 제한이니까 지정 못하냐? 특별시 중요하고 3번 1번 시도사가 지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농장한테 승인받아서 지정한다. 체크.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 1번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자는 시도사인데요. 시도사는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그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말이에요. 그걸 변경 해제할 수 있다. 누가 변경하고 해제하냐? 시도사가 지정과 변경 해제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771페이지 가로 5번 가로 5번이면 매수정거 나있죠. 771페이지 1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은 누가 잘 안 사갑니다. 농지 요즘에. 그래서 안 팔리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냐.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할 수 있다. 매수청 받았던 한국농어청사는 바로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서 평가해서 정합니다. 이걸 감정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수할 수 있다. 꼭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임의적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772페이지 뭐 농업진흥구에서 행위자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776페이지 776페이지 보면은 가로 5번이 있을 겁니다. 가로 보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자는 특례 이거 좀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농업 보호 구역을 하고요. 여기가 농업 진흥구역을 합시다. 얘 전체가 이 전체가 농업 진흥지역이죠. 이때 우리가 개발행위 한다. 그때 그 개발행위를 제한받는 정도가 어디가 가장 세냐? 이 농업 진흥구에서는 개발행위가 정말 어려워요.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땅하고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 대상 어디에서 개발할 때 상대적으로 어렵냐? 여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는 약간 규제가 풀려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땅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땅 어디가 더 개발행위가 쉽냐? 여기가 쉬워요. 여기는 더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한필 토지가 이렇게 양다를 쳤어요. 양다를 쳤는데 이쪽에도 뭐 땅이 크게 걸쳐 있고 뭐 천천 여기도 천천 이렇게 걸쳤다면 이 천은 보호구역에 소용했으니까 행위자를 정할 때 보호구역에 행위자를 정하면 되고 여기 천은 진흥구역에 속했으니까 진흥구역에 적는 행위자를 정해서 각각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필지 토지가 바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한필 토지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정도가 330평대 이하밖에 안 돼요. 100평 이하밖에 안 돼요.
그때야 너 330점부터 이하인 너는 지능에 속해 있으니까 지능 행위제한. 밖에 있는 것은 밖의 행위제한. 따로 또 유용한 것이 아니다. 따로 또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저기 교재 보시면 거기 1번 한번 봐보세요.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종부터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330종부터 이하인 부분은 진흥의 행위제한을 적용할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다 밀어줘 버리자. 보호 쪽으로 밀어주자. 그래서 보호구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통째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필지 토지가요. 이렇게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그러면 여기가 다 전체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 안쪽에 걸쳐 있어. 그런데 이쪽에 330m 이하밖에 안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관한 행위제한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싹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화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 면적이 얼마밖에 걸쳐 있지 않다면 330m 이하밖에 걸쳐 있지 않다면 센 쪽에 행위자를 적용할 게 아니라 완화 쪽으로 다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부분 면적이 330평트 이하이면 330평트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그것도 동시에 줄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그것도 줄 거죠.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은 곧 농업진흥지역을 말해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벌칙도 농지법에서는 요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봐두셔야 돼요. 벌칙 보면 농업진흥지역, 여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걸렸어요. 그때는 세게 처벌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지용 허가도 받지 않고 점용하거나 거지 분양으로 농지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했다, 받아갔다. 받은 자는 몇년 이하 징역이냐?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그 농지 가격이 5억이다 하면 5억에서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양자를 또 병가할 수도 있어요. 징역을 보내고 벌금도 내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여기 밖에 있는 농지는 약간 처벌을 약하게 하죠.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농지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했다, 거지 분양으로 농지존용 허가를 받아갔다, 그다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농지 가액의 절반의 가격에 벌금으로 때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약간 약하게 처벌하죠. 병가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불법으로 전용하면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보겠습니다. 이 농지 이게 농지다.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꾼다. 이걸 전용이라 하죠. 바꿔가지고 여기다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도를 만든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걸 전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전용할 때는 규제를 하여. 야, 허가 받고 해. 우리 농민과 어민들은 신고하고 해도 돼.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할 때는 그냥 협의하고 해. 이렇게. 그래서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한 법은 세 가지 있어요. 허가 받아서 전용, 신고 맞춰서 전용, 협의 맞춰서 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시험 공부로서 그러면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누가 원칙적으로 허가권이냐, 이것이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읽어두세요. 농림축산식품장관. 신고는 어디다 갖다 하냐, 농지 수익에 관한 시장,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라. 협의는 누가 하냐? 농림축산식품장을 해라.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교재 봅시다. 777페이지.
거기 보면 가로 2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밑에 줄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되냐?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한테 허가받는 이 정도만 딱 봐주시. 그런데 어떨 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느냐? 1번 농지전용 허가 의지는 협의를 같이 있으면 협의로서 허가를 의지하니까 전용시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도시적 객관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협의를 거쳤다면 별도로 전용 허가 안 받아요. 3번 농지전용 신고했다면 신고했다면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산지갈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느냐 하거나 그리고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 받지 않습니다. 5번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허가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청할 때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됐으니까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 전용한다 그럴 때는 농장한테 원칙으로 허가 받아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 면적 이하일 때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농지전용 허가권을 위임해두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그건 넘어가시고 780페이지 2번 농지전용 협의 하나 있죠. 농지전용 협의는 누가 농지를 전할 때 협의하는가 그게 나왔죠. 행정관청인 주무장관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네들 다 행정관청이에요. 주무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장하고 농림축산식품장하고 미리 농지 전용이라는 협의를 해라. 어떨 때냐? 1번 도시역에 있는 농지에다가 개발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한다.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주무장관님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네들이 이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지정하려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도시군계에서는 농지에다 도로 설치하겠다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시군가로. 그럴 때도 그 농지전용 협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 계획관리계 지구단위급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받으십시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도시적인데 여기에다가 도시적인 농도적 있는데 여기 농지가 있다. 여기다 주거지를 지어서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려고 한다. 누가 지정한다고 아까 했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지정할 때는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해요.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상업적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도 공업적이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려고 한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서를 해야 되죠. 그럴 때도 농장을 미리 협의해요. 그래서 주거적으로 확정됐다. 상업적 공업으로 확정되면 이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가 돼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없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적의 상업적의 공업적인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하려고 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아. 신고 안 해. 이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니까 여기다 주택을 짓는다. 상가 건물 짓는다. 그때는 뭔만 내면 되냐? 농지 보존 부담금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781페이지 농지 전용 신고해서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시설 용지로 농지를 정할 때 그냥 시장수 구청장 가까이 있는 분한테 신고서 내고 전용 쓰세요라고 특혜를 주죠. 신고 대상에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 어업인 주택을 지겠다. 근데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다 딱 줄 거 봐요. 그때 무조건 농업인 주택 진다고 해서 신고하고 전용토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 그 농업인이요, 어업인이 무주택 세대줘야 돼. 그리고 전용하는 면적은 660평부터 이하에 돼요. 한 세대당. 그럴 때만 신고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내가 주택이 있는데 농지 전용해서 농업이 나오시고 농가주택이 나온다.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지 농정 신고해서는 안 돼요.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농업인,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어업인이 농지에 따 농가주택 진다, 어가주택 진다. 근데 그 전용 하우자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200평 이하다. 그럴 때만 신고하고 하세요. 이 조건 벗어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 1번, 2번, 3번 읽어두십시오. 이때는 농지 전용할 때 신고하면 된다. 시장구 소장한테 넘어가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농축산업용시설, 어린이터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같은 업용시설 다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거죠. 이런 용도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서만 내고 신고하고 전용이 가능하다. 넘어가서 보면 782페이지 신고에 따른 농지 전용 범위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1번에 나와있죠. 제가 설명한 거. 이 농업인, 어업인이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 있었다는 경우는 어떨 때만 신고하냐. 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주택이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면서 옆으로 오면 그분이 무주택 세대 세대주인이 되고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할 때만 바로 신고하고 전용을 해야겠다. 이 정도는 받으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가면 785페이지. 785페이지 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협의 신고 하나 있죠. 이 전용은 완전히 농지를 다른 용도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농지가 안 되죠. 농지가 아니죠. 그래 농지를 허가받아 전용해서 다른 거 썼다. 여기다 주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목이 대로 바뀌겠죠. 땅값 올라갑니다. 신고도 마찬가지고 협의 맞춰서 전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완전히 농지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땅값도 올라가는 전용이었기 때문에 이 허가 신고 맞춰서 협의 맞춰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을 내게 해요. 이 돈을 내게 해가지고 바로 그 돈 가지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 농지 보존할 때 쓰게 해서 농지 보존 부담을 내게 합니다.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바로 전용하고자 하는 그 농지 자금률상 개별 공시가 다 있는데요. 개별 공시의 지가 대비 30%를 부과해요.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10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 내게 해요. 그리고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근데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에서 계산해 보니까 5만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5만원이 한도로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85페이지. 그런데 이 농지를 전용한 게 아니고 잠시 타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복구하겠다. 그럴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때는 농지 전용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보존 부담을 내지는 않습니다. 또 일정한 신고만 해도 돼요. 행정관청은 협의하면 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구청한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한다고 나와 있죠. 시장에서 구청장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청은 협의. 우리 민간인들은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용도 쓸 때 그러냐. 1번 농지에다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그런 간이 간이는 간편하고 쉽게 그 말이에요. 간이 농업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시설을 농수산의 간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행정청은 협의하면 되죠.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어떨 때는 신고하고 일시 사용해도 되냐. 박스 안에 썰매장으로 좀 지역 축제장으로 일시 농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행정청이죠. 그때는 시정수 구청장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하면 된다. 민간인만 신고하죠. 가로 4번. 이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있어요. 오른쪽 보면 그 아까 간이 농수 축산음용 시설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7년 사용하고 복구하면 되고요.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장도 가는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789페이지 6번이 나와있죠. 6번은 중요표. 농지전 허가를 받아갔던 자 취소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취소 사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죠. 이 중에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봐요. 1번부터 6번까지 뒤에서 묶어서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임의적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7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게 되는 필수적 취소는 하나밖에 없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 근데 법을 위반해서 공사 중지하세요라고 조치명을 내렸어요. 조치명을 내렸는데 그걸 또 위반했네요.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1번 거지 부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해도 취소해야 된다. 그럼 들고 취소하셨다. 그리고 4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 전용 목적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 하고 착수하지 않고 멍 하고 있다. 착수했지만 1년 이상 공사 중단했다. 그때도 농지 허가를 취소하셨다. 5번 농지법인 부담을 내야 할 자가 안 내고 있다. 그래도 취소하셨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 신고를 한 자가 농지 전용 허가 취소를 신청하나 신고를 처리한다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7번 이 용도변경 승인화 있죠. 여러분이 농지 전용 허가를 신고를 맞춰서 합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다가 몇 년도 안 돼서 그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또 변경서 받느냐 5년이다. 5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느냐 시장수 구청장이다. 이걸 받으십시오. 5년 시장수 구청장.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 농지 지목 변경 제한해 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 안에 농지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전용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 전용 신고를 마치고 농지 전용했다. 그때는 전용해 가지고 주택지면 대로 바꿀 수 있고 공장이면 공장으로 바꿀 수 있고 창고지였다면 창고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농지를 전답 가손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근데 아까 그런 경우는 전답 가손이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을 읽어두세요. 9번 농지전용 허가를 박스 안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걸렸다. 이러면 다 위법이거든요. 위법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농림축산식품장관, 시장수구청장이 바로 위반자에게 원상회복해라라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명료되는데 이행하자면 동그라미 2번 행정대집행법을 통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보전 부담 나와 있죠. 가로 1번만 잘 받으셔. 농지 보전 부담은 누가 내야 되냐?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가받아 전용, 허가받아 신고, 협의 가치고 전용. 전용이 꼭 나야 돼. 전용을 하게 하면 낼 자가 절대 아니에요. 전용, 합법적인 전용할 때만 이 농지 보전 부담을 내야 된다. 전용이란 말 찾아서 체크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와서 1번부터 6번에서 전용을 다 떠납죠. 전용. 전용할 때만 이 돈 낸다. 그래서 아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마친 자들은 이거
낼 필요가 없어. 농지보존 부담금. 왜? 여기는 전용이 아니거든. 전용을 하는 자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한 자인 농림축산식품장한테 갖다 내라. 그래서 그 업무는 지금 농림축산식품장이 한국농어촌센터에 위탁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농지보존 부담을 낼 때는 한국농어촌센터에 갖다 내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792페이지 792페이지 보면 가로 3번 내 1번 순화보험 대행에서 농림축산식품장은 농지보전 부담금 순화업무를 어디다 지금 대행해야 하고 있냐? 한국농어총사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이 농지보전 부담금은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저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분할납부 방법 그거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794페이지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금액에서 1번에 1번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 공시가의 30% 한다. 2번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금액은 부과 기준을 현재 제곱미터당 금액에 아까 그 30%에다가 전용하는 농지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2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일부를 농장 허가 농장 신고 전까지는 미리 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2번만 보겠는데 가로 3번에 보면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나서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뭘 부과한다? 가상금에 따라 동그라미 쳐요. 가상금. 연체료가 아니라 가상금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보면 저 5번. 5번이면 농지보전 부담 감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보전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어떨 때냐? 1번.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공용 목적, 공공용 목적으로 전할 때는 감면해 줍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 또 중요산업시설 설치에 전할 때 감면, 특히 농지용 신고대상권에 대해서도 감면.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이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좀 읽어두세요. 농지위원회. 1번 농지취득 이용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구, 읍면에 따라 줄 거예요. 시구,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2번 농지위원회 구성에서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때 농지위원회 위원은 누가 그 들어가느냐. 농지위원회 위원은 밑에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해당 지역에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추천을 받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위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농업, 농지 정책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이 농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농취증 심사일을 하거나 그 정도 보십시오. 농취증 심사.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대장이 중요하다. 농지 대장은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원래 농지 원부를 가지고 농지를 관리했는데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 그래 작년부터 이걸 없애버리고 농지 대장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농지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 대장. 그러면 농지 대장은 누가 작성해서 갖추고 있냐? 1번 시구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대장을 작성해서 갖춰 놔라 이렇게 하고 있죠. 2번 중요합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입니다. 면적 필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가 됐든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 책에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렇게 있다면 1번지, 뭐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있다 합시다. 그때 필지별로 각각 다 만드는 거예요. 다 필지별로. 그 면접 번지가 20점부터밖에 안 된다 하면 10점 다 만들어. 무조건. 무조건. 면접도 필요 없어요. 필지별로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한다. 중요합니다. 면접 필요 없다. 꼭 아시고. 3번 농지 대장은 농지 소지도 기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 여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재해 놓습니다. 4번 시군 면장은 농지 대장 작성 정리하거나 이용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관계 공문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5번 시군 면장은 농지 대장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정리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마지막 줄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서 이것 중요하니까 봐두세요. 농지 소유자 농지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60일 내에 시군 면장한테 농지 대장 변경을 꼭 신청을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다. 의무상이다. 하여야 한다. 어떨 때냐? 농지 임대차 계약, 사용 대차기 체결 변경 해지된 경우. 그 농지에다가 여러 가지 농축산물 생산소 설치한 경우. 여러분이 뭐 농막을 짓다, 비닐하우스 설치했다 이럴 때도 바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 1번 시군 면장은 농지 대장의 열람 신청 등본을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지 대장을 열람하게 하고 또 등본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나름대로 쭉 파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편하게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두 문제 마칩니다. 두 문제는 본 시험에서 아주 소중하니까 좀 시간 날 때 자주 좀 정리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주택법을 하겠습니다. 주택법. 주택법을 할 테니까 주택법 표시해 놓고 마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